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10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혹백화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해 논란입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거센 용퇴 압박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새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은 무기 중개업체인 UBM텍 비상금 고문으로 있으면서 K2 전차 파워팩 수익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비롯해 편법 증여 및 증여세 탈루, 위장 전입 등 20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2010년 천안함 사건 다음 날인 3월 27일과 정부가 정한 애도 기간인 2010년 4월 25일부터 29일 중에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985년 구사단 포병 대대장 근무 시절 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대 인근 땅 투기를 통해 80배가 넘는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여권 일각에서도 용태론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고구마 줄기마냥 자고 나면 문제 사안들이 줄지어 나온다며 새 정부에 부담되지 않게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새누리당 정의향 의원도 27일 최고 중진연석회의에서 스스로 용퇴해서 박근혜 정부가 순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직 날짜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어 청문회 개최가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는 의미가 없다며 인사청문회는 김 내정자는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상처만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인사청문회 무산과 박 대통령의 단독 임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간 야당으로부터 애초 낙마 대상 중 한 명으로 거론되었던 황 후보자는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한 공격에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황 후보자를 향해 퇴임하시기까지 착실히 모은 13억 원의 재산이 퇴임 1년 반 만에 두 배로 늘었는데 이게 정관 예우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부적정한 변호 활동은 하지 않았고 큰 기업 사건은 맞지 않으려고 자제했다고 해명하며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수임료의 일부를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부 질환의 하나인 단마진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황 후보자의 병역 기피 의혹도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진료 기록을 제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황 후보자는 병원에서 자료가 없다고 하니 저도 답답하다며 병역 이행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늘 마음의 빚으로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5.16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동안 직답을 피해왔던 황 후보자는 계속해서 추궁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입장을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5.16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던 황 후보자는 역사 교과서에 군사 정변이라고 표현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직답을 피하다가 결국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별명답게 언제든지 단호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신입니다. 조현우 전 경찰청장이 어제 오후 석방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지 8일 만입니다. 조 전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구치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차명 계좌가 발견됐다는 발언을 한 바 있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검자 선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인정액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장애인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연 김미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19대 국회는 말로만 복지가 아닌 복지의 기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은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총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하며 약 200만 가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고 장자연 씨 관련 의혹에 대한 일체 소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은 허위 사실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진실 규명